반갑습니다. 황진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색소폰 명곡집 1집에 있는 곡 중에서 창부타령이라는 곡을 제가 오늘 레슨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레프 반주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제 연주가 녹음되어져 있고요. 번호는 4727번이고요. 한번 멜로디를 켜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부타령은 경기민요의 대표적인 곡이죠. 그 중에서도 섬세하고 세련되면서 음역도 넓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단은 흥겨운 국거리 장단이고요. 기본 리듬이 덩 기덕 쿵 더러러러 쿵 기덕 쿵 더러러러 이렇게 해서 8분의 6박자로 작곡이 되어져 있는 곡입니다. 자, 그럼 레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서 마디수를 말씀드릴 거예요. 밑에 악보를 보시면 악보 맨 첫 마디 쪽에 7마디, 11마디, 15마디 이렇게 번호가 적혀 있거든요. 그거는 마디수라고 보시면 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노래 나올 때 7마디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할 때 마지막 마디 모타리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스타카토와 테노토를 씁니다. 띠라리라따 잡아줍니다. 스타카토로. 자, 그 다음에 11마디 보시면은 따라라라라 이렇게 있는데 하늘과 같이 한대요. 우리 국악풍이 약간 꺾어주는 거기 때문에 3도 위에서 여기선 도샵으로 제가 되어 있지만 그냥 도로 하셔도 상관은 없고 저는 그냥 도샵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라를 꾸며줄 때의 도샵이나 도를 쓰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과 같이 이럴 때 아까 얘기했듯이 스타카토 테노토가 있는 따다다따 쿵 따다다따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따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표현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 제가 11마디부터 14마디까지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됐죠? 두 번째 마디에 그래서 굉장히 라를 많이 꾸며줬고요. 미는 솔로 꾸며졌어요. 거기도 3도로 꾸며줬고요. 여기는 16분 음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자, 한 번 더 불어볼게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5마디 보시면 또또또또 여기도 따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고요. 16분 음표, 32분 음표까지 그렇게 빨리 진행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마디에 네 마디에 따따 또 있습니다. 반복해서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편곡한 대로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자, 가뭄 날에 하실 때 중간 레미솔라솔 미레 도레도라솔 도레도라솔 할 때에는 정 포지션의 손이 빨리 돌아가시면 그걸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도를 잡고 여기에 작은 사이드 있죠. 작은 사이드를 도레도라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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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앞에 사이드를 도레도라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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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들 아시죠? 그렇게 매끄럽게 슉 넘어가시면 아주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15마디부터 18마디까지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19마디 보시면요. 앞에 미를 저는 솔로 바꿨습니다. 따라
당면 원래 민비인데 솔미로 바꿔서 솔미 화에 할 때 화에 스타카토가 있지만 앞에 솔미 솔을 넣었어요. 거기서 짧게 꺾어 들어가는 느낌으로 뚜다라 뚜뚜 따라라 뚜뚜 뚜술 통행을 반드시 정확하게 해주시고 뚜뚜 이렇게 넘어가세요. 자, 다시 한 번 더 19마디부터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3마디 라라 솔 미 솔 라 솔 할 때 그 라가 또 나왔는데 도시합으로 제가 꾸며줬고요. 62를 하면서 민민 대 미 솔 미 하고 앞에 거와 같이 짧게 솔을 덧붙여서 꾸며줬습니다.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요. 자, 23마디 한 번 더 연주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마디 디디리 가죠. 자, 여기까지 제가 뒤에 번까지 32마디까지 갔는데요. 띠리리 하고 띠리리 띠리리리 띠띠리 할 때 띠띠리 마지막 마디에 미 솔미 또 위에 거와 같이 또 꺾어서 연주를 해봤습니다. 네, 1절이 끝났고요. 이제 간주를 시작하는 부분인데 간주를 한번 제가 천천히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라도라솔 미솔라라 가실 때 라도라솔 미 그냥 가셔도 되고 손이 조금 빠르신 분들은 아니면 빠르게 연습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라도라솔 미 악보대로 하면 이거를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뚜뚜 해주시고요. 36마디도 마찬가지네요. 라도 라솔 미레를 라도 라도 라솔 미레 세 번째 음에서 라도라를 빨리 해주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그 다음에는 미솔 미레도라 여기서도 세 번째 음 미솔 미솔 미 세 번째 음이 미죠. 이것을 미솔 미로 빠르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지막 음에는 마지막 앞 마디는 제가 따라라로 표시를 해놓습니다. 레미 레미레 도라솔 레미 레미레 도라솔 그렇게 제가 표기기를 해놨습니다. 네, 여기서 1절과 간주가 끝났고요. 2절은 똑같기 때문에 2절은 제가 조금 천천히 들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연주를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2절을 불러보겠습니다.
위쪽 상단에 제가 영상에 있는 착부 타령을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더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곡을 가지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